야 맞지야? 그래 안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하! 난쟁이 동자로 자로! 안녕! 난 꿀밤이! 오늘 해볼 게임은 완전 힐링 가능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름 자체에서 벌써 힐링이야. 야 우리 이렇게 일자로 안 써지냐? 이름 자체가 엄청 힐링인데 레이저 없는 점프맨! 오, 죽을 일은 없겠다.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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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선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살짝 보니까 이 위에 제작자님, 어? 제작자님 여기 있어. 어, 맞아, 거기 제작자님 계셔. 아까 지금 있었어. 접속 중인 거야? 어, 지금 접속 중이셔. 와, 대박, 대박, 대박. 여기 제작자님이셔. 대박이다. 이게 올라가다 보면 색감도 진짜 이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 크리스마스 색깔 좋다. 자로 어딨어? 여기 크리스마스 타워 이 뒤에. 어디? 여기 여기. 아 이런 것도 있어? 와 대박. 이게 이 위에 올라가면은 보니까 스프링이 있더라고. 너 뭐 보러 다니니? 야 멋진 오빠 아니야? 멋진 오빠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매달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이 위에 뭐 있어? 이 위에 올라가면 스프링이 있어. 자루야 여기 대박 두꺼운 회오리 있어. 진짜? 응 그래서 나 지금 실패했어. 어떻게 어때? 느낌이 어때? 약간 그 자루의 팔뚝 같은 거? 오 진짜 느낌나셨구만. 거의 자루 장단지. 이거 혹시 여기 밑에서 볼까? 어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야. 어 이거 가능하네. 돼? 진짜? 나는 점프맵 자존심이 있어서 회오리 할래. 그래 그 자존심 챙겨. 야 잠깐만 좀만 기다려줘. 아 왜 나 할래. 아 알았어 해봐. 나 봐줄게. 지켜봐줄게. 꿀밤이의 자존심. 아 뭐야. 아, 자존심 지켰고요. 원래 찍혔어 이거? 찍혔어. 아니 회오리로 했다고 하려 했는데. 꿀밤아 원래 그 자존심이라는 게 하나하나 다 밟아주는 거 그게 자존심이야. 맞지야? 그래 안 그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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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키티한테 잡아먹히고 있어? 안돼! 야 이거 뭐 징그럽다 너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죽었나 봐 어떡해? 정신 차려. 옆 발짝. 얘 스위트홈 봤나? 잘하 나 근데 진짜 꼈어. 여기가 원래 스프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작자님이 이게 지금 스프링이 오류가 있어서 못 쓴다고 하시던데 바꾸셨나봐요 이렇게 키티로. 근데 이것도 오류가 있어서 자루야 못 쓸 것 같아요. 어? 너 무서워. 어? 나 잡아먹겠냐. 뭐. 아 지라. 아무튼 이렇게 무섭게 다닐 수는 없으니까 캐릭터 재설정할게요. 네 이제 진짜 출발해보자. 네 출발해보자. 저기 나는 스프링이 있을 줄 알고 스프링 여기 근데 렉이 있어서 못 쓴대요 하고 소개하려고 올라갔는데 괴물 키티가 있었어. 식인 키티. 무서워요. 자 여기서 꿀밤이 어떻게 갈지 한번 볼까? 나는 이렇게 올라갈래. 오 뭐야. 눈치 좀 있어. 눈치 좀 있어. 나도 지금 살짝 놀랬어. 놀랬어? 너 어디 갈라 그랬어? 너 저기 파란 색깔로 다시 갈라 그랬지? 아니거든. 그냥 한번 본 거거든? 확실해? 응 구경. 아니 근데 왜 타워 색깔 좋지 않아?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섞어놓으셨다? 되게 예쁜 거 같아.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냠냠냠냠. 잘 어울리게 하니까. 야 너 곰돌이를 먹으면 어떡해. 아니야 곰돌이 손에 들려 있는 아이스크림 먹은 거야. 곰돌이 다리 한짝 뜯어졌잖아. 아니 아이스크림 먹었다니까. 내 말을 들어봐 꿀밤아. 아니 너 지금 곰돌이 다리 먹었어. 아 어떻게 알지. 사실은 다리가 아니라 쓸개 먹었어. 곰 쓸개가 그렇게 좋다더라. 야 아니 내가 방송을 오래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난 곰발바닥. 곰발바닥? 너 곰발바닥 가져 그러면? 곰발바닥 맛있어. 어디서 먹어봤습니까? 야 그건 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드립 실패 광광
담당 못할 드립하지 마세요. 너 쓸개 어디서 먹었냐? 야야야야. 너 쓸개 어디서 먹었냐? 편집. 꿀밤아 자신감을 가져. 너무 기죽지 마. 그럴 수 있어. 두 번 떨어질 수 있지. 나 진짜 자신 없어 저를. 아니야. 하이. 꿀밤아 자신 있어. 이 자신 힘을 내. 어 다행이다. 어때 자신감 좀 생겼어? 응 너무 쉽다. 나 이제 할 수 있겠어. 어, 제발. 제발 입 빠른 소리가 아니기를. 아 그래서 너는 쓸개 어디서 먹었는데? 어 무슨 소리야? 쓸개라니? 나한테는 막 군발바다 어디서 먹었냐고. 어 감당하지 못할 드립 치지 말라고 그렇게 막 구박하더니 쥐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 알았다. 이 곰탱이 다리야. 곰탱이. 어! 야! 어! 자자자자 자루야! 너 때문에 너무 심장 어 뭐야 너무 쫄려가지고 떨어질 뻔했잖아. 내가 볼 때 이거 힐링 아니야 자루야.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어도 어 힐링이 아니고 쫄린다. 돌아야 돼. 힐링이 아니고 쫄링이다. 그거 하려다가 너무 이상해서 안 했어. 아 쫄린다네. 아 이게 생각보다 사이사이가 넓으니까 킬포트가 없는데도 너무 레이저가 없는데도 너무 무섭다. 인정. 이거 인정. 그것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점프 잘못하면 자꾸 뒤로 밀려. 맞아. 이거 매달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그리고 꿀밤아 나 생각났어. 힐링이 근데? 아니고 킬링이야 킬링. 아하 그래. 어 이거 설마 꿀밤이 그 기술? 어 아니. 아니. 어 갑자기. 어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어 들려줄게. 안 나왔어. 아 들려줄라 했는데. 응 안돼 응 안돼 내 재채기는 소중해. 아 나는 들려줬는데. 너 거 내 거에 다 나갔다. 어 아니 근데 그래서 저기 색깔 이쁘지 않았어 방금 전에? 어 예뻤어. 하얀 색깔 오. 섞인 게. 어. 아이셔 느낌일 것 같았어. 아이셔? 어. 오예스 여기 안전지대. 오예스 난 아이셔 얘기하고 오예스 얘기하길래 여기는 오예스야. 녹차맛 오예스? 그러니까 저기가 아이셔가 생각나는 색깔이었다는 거지. 아. 어, 아이셔 초록 색깔 생각나잖아. 아 저기 안에 초록 색깔? 그냥 셔 보였어 빛나는 게. 아, 빛나... 왜 이렇게 토를 다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니 드림이 이해 못할 드림이잖아요. 말자는 나 좀 특이하다고. 아 맞아. 꿀밤이 여러분 꿀밤이 좀 특이해요. 너 오늘 뭐하니? 아니야. 진짜 특이하게 너 오늘 올라가려 그러지 거기. 너 그렇게 얇아? 혹시나 엎드려서 갈 수 있을까 했어. 근데 이거 미로 같은데? 이거 미로 같아. 꿀밤이 여기가 길이 있나? 응. 여기인가 보다. 아니야. 언제 맞아. 어디? 어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어, 맞아. 아 정말 이 지각생. 나 출발. 어, 좋아. 오. 자라 여기서 밑에 응. 내려다봐봐. 되게 시원해. 그래? 뭔가 떨린 기분이야. 아니야. 너 싫어. 아니. 대체 이게. 아 뻥 떨리. 야 근데 여기 진짜 시원하다. 여기 시원한 거 인정. 여기 아이스방 아니야? 찜질방 아이스방? 그러니까 찜질방 아이스방 인정. 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 항상 챙겨보는 유리입니다. 자루 그리고 항상 화이팅! 어 감동이야! 어 자루 이거 알고 있었어? 나 몰랐어!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지금 보고. 나의 글이 써있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나도 너무 감동이에요. 눈물 쓱. 이게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써주신 거잖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타운 아니지만 맞지? 맞지? 와 감동적이야 진짜. 앉아. 감동 싫어하다. 어 이 감동 싫어. 앉아서 마무리하면서 마저 느끼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유리님이라고 하셨죠? 유리님이 만들어주신 타워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레이저가 없어가지고 우리 레이저를 못 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없었어. 맞지? 움직이는 발판? 맞아. 움직이는 발판도 없어서 점프만 최대한 멀리 잘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점프 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런 힐링. 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